제가 이렇게 걸어나가면서 모든 사람, 내가 선언을 세우기로 나를 인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의 악한 일이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걸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짓을 할 때가 맞는가 봐요.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겠어 이렇게 스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시고, 모두 가정에서 사는데요, 요런 거를 제일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얘기하죠. 이 자손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부부지간에도 그런 점이 많죠. 그냥 증오하고, 여기다가 놓고, 그냥 말은 못하고, 말을 하려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냥 참다 참다 그냥 여기 멍이 들고 이렇게 하는 수도 많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그런 점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거죽으로 공부를 요놈의 새끼 왜 하느냐, 당신은 왜 이렇게 요렇게 나를 갖다가 복장을 썩히고 이러느냐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항상 대립이 돼서 그 업을 더 많이 짓는, 쌍방이 더 많이 짓는 이런 바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됐으면은 아들이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전부 가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인연줄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거기서만이 내 주인공과 저 주인공이 전부 둘이 아니니까. 생명이 둘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여기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야, 저 자식이나 부부지간이나 모두가 주인공 자체가 둘이 아닌데, 내, 그저, 모든 게 당신만이 그렇게 아니하게끔 할수 있고, 당신만이 저 공부를 잘 이끌어 가게끔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신 아니겠는가 하고 할 때, 내가 여기서 불을 켜니까 저쪽에도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그렇게 하고 거죽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과 이렇게 하면서 그저 잘 이끌어 가면은 따뜻한 대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애도 어른도 다 그렇습니다. 배고픔은 배부를 거 먹을 대로 고여들고, 또 따뜻한 대로 추울 때는 따뜻한 대로 고여들게 돼 있거든요. 부드럽고 그래도 내 가정 이 테두리에 이 여기가 참 아주 제일 좋구나 하고선 가정으로 얼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의 뒷면에 인연의 줄이, 법망의 줄이 이렇게 이웃돼서 불을 켜주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불이 들어오니까 전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죠. 나가서 저거 하면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집이가 들어가고 싶질 않고 그냥 그래서 술집 가서 술 한잔 건건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면 다 귀찮고 다 미어다 곤딩을 치고 싶고 그렇대요. 그게 억지로 못하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당신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의 업이 미워. 그러니까 그 업을 없애려면 당신의 업도 그 남편의 업도 둘이 똑같지. 어느 하나도 기울고 트는 게 없어. 보는 놈이나 하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깡통 깡통끼리 모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저 모두 남의 남편 탓으로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식이 그렇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은 거기다 놓고 녹여라. 그러면 거기까지도 녹여진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느 날 하루는 들어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이랬는지 몰라. 내 괜히 술을 먹고 괜히 돈 없애고 술 먹고 부수고 괜히 내가 미쳤나 봐. 여보 나 참 미쳤나 봐. 그러면서 수박 한 대 행사가 들어와서 이거 술 먹을 걸로 수박 사왔지. 아니 그 소쿠리 하나만 내버려도 끊어져도 내 손해인데 내가 또 사다 놔야 될 텐데 괜히 손해나는 일을 괜히 했다고 아주 그러곤 웃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날부터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좋아서 살게 됐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든 이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제도하라. 이 위로는 내 자승부를 생기고 아래로는 내 중생,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라. 그러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조가 돼서 1100억 화신으로 화해서 나타느니라. 털근육을 통하고 눈근육을 통하고 그래서 그저 나타면서 모든 사람의 그저 약사도 되고 그저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지장도 되고 모든 부처 또는 용신, 지신까지도 돼주느니라. 모두 응해달려면 응신이 돼서 전부 1100억으로 나타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머리 깎은 중들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마일 교사 아시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유마일 교사도 그렇게 난 것입니다. 그게 다 부처님들입니다. 부처님 머리 깎은 입산한 사람이나 입산을 아는 사람이나 마음 닦기에는 같다는 그 뜻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도 공부해라 하는 뜻에서 그게 다 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두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내 몸속에 들은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마음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해나가는 제도를 급급히 우리는 녹이면서 다스리면서 실천을 해나가는 이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 거죽으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거죽으로 요놈 자식 왜 안 하고 이렇게 나가서 돌아댕기고 나가서 밤에 안 들어오고 이러느냐고 그냥 거죽으로 그렇게 하면 점점 더 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예, 너 밥이나 먹고 댕기니? 잠은 어떻게 자니? 침이 들어와서 자야 편안하지 않겠니? 이렇게 아주 인으로 끄 봄에 꽃 피듯이 말입니다. 고목에서 겨울개는 아무리 고목이 돼서 보잘 것도 없지만 봄이 되면은 잎이 피고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조건 없이 그렇게 들어옵니다.